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얼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꽁가리 영상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서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예쁘죠? 이거 저는 매직젠골드라고 거기서 그렇게 농장에서 주셔서 매직젠골드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매직젠골드가 아니라 네티지아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요거는 네티지아 철화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네티지아 철화는 요런 빛이고요. 요거는 매직젠골드인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보시더니 아니라 그래서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나중에 겨울 되면 노란빛으로 요거에 혹시 여기 얘가 매직젠골드가 맞다면 노란빛으로 바뀐다네요. 그때 한번 볼게요. 확실히 이름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소인 지금 너무 예쁘죠. 그리고 너우, 너우 철아. 제가 너운 줄 알고 드렸는데 천우병 포타이 너우 철아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봐도 매일 예쁜 플로리디티 딥. 너무 예쁘죠. 와, 이거 웨비나금. 물이 조금 더 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요거 아리엘.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짝 아이들 얼굴.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 너무 예뻐서. 요거 보세요. 요거 파랑새. 진짜 완전히 다 이제 분홍빛으로 다 바뀌었어요. 입장 하나하나가 다 분홍빛. 너무 예쁩니다. 저 끝에 아이는 이렇게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를 입고 이렇게 예쁘죠. 완전 분홍빛이에요 진짜로. 제가 너우들이 다 철화로 바뀌어서 또 이렇게 너우 하나 천우병 포타이 하나 드렸는데 이렇게 또 입장 끝으로 너우가 물드는 데는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초보맘님들께 정말 너우 추천합니다. 정말로 예쁩니다. 너우가 가격도 저렴 가격도 착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네인드라 보세요, 네인드라. 여기 햇볕을 잘 봐야 돌기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요즘 햇볕도 좋고, 바람도, 기온차가 심하니까, 이렇게 입장 속에서 생장점에서 나오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돌기가 생기네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에그리너는, 아가 에그리너는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제가 합식을 했더니,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또 여기 보여드리면, 요 아이들 새 입장 나오는 거 보세요. 요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새 입장이 이렇게 뻘구스름하게.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적심을 해줘야 아이가 분홍빛으로 나온대요. 새 입장 나오는 아이들이. 그래야 더 예쁘다고 꽃처럼. 지금은 하얗잖아요. 어여멀건데, 적심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끝에, 생장점에. 그래야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예쁜 색으로 나온대요. 어느 유치님 영상을 보다가 저도 배워가지고. 오, 저 메디안, 진 메디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오늘은 우리 요거 섭셀리스금도 이렇게 분홍빛으로 물 들어오고 있고요. 마커스라는 요 마커스도 저희 집 와서 이렇게 손끝으로 물이 예쁘게 들고 있답니다. 요 펌킨도 올해는 물을 들어줄 건가 봐요. 이렇게 예쁘게 끝으로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예쁘게 될지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호비 땅이니 좀 많이 컸어요 저희 집 와서. 근데 입장이 작년에는 실내에서 키웠더니 입장이 길쭉길쭉하게 나오더니 여기 햇볕을 많이 봐서 그런지 입장이 조금 둥글럭적하게 살이 쪄서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역시 기온차하고 햇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그리고 흑개리가 이렇게 예쁘고요. 우리 집 원슬로우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가 네티지아라고 하는데 네티지아는 이렇게 물이 안 들었습니다.
이거 벤바디스. 올 봄에 물이 잘 들었었는데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더니 그래도 물이 들어주고 있네요. 오, 수영금 너무 예쁘죠? 조이 키만 너무 큰다고 제가 정말 정말 걱정했던 아이 조이. 두 아이였는데요. 한 아이가 갔어요. 여름에 너무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블루엘프. 작년에 제가 실내에서 키워서 저희 실내가 보일러를 안 틀어도 한 13도에서 15도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안 틀고 거의 이 아들 때문에 하루에 한 세네 번 틀고는 못 틀었답니다. 사람들이, 식구들이, 가족들이 이 아이들한테 맞춰주었었죠. 그래도 이렇게 키가 컸어요. 요거 살구미인 거 너무 예쁘죠. 요거 누다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또 이쪽에도 있죠.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 창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이들 있는데요. 요 나나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나켄하고 나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듭니다. 아우 네드웍스도 이야. 그리고 목물랑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아이들 소개도 소개지만 분갈이 엊그저께 털어놓았던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좀 전에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했잖아요. 이렇게 했고 또 요거 아르제인데 요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요거까지 구두 군생이었는데요. 제가 그만 요거 아이는 하나 또 똑 잘라 먹었네요. 근데 요 아이는 다행히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난 아이가 이렇게 그냥 자연 적신되는 바람에 제가 요 하나 심어놨고요. 요 오팔리나도 이렇게 천원 포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적심을 당해서 여기 앞에 조그만 아이들 요 아이들이 이꼬집니다. 이꼬지들이랑 같이 또 한 식구가 돼서 이렇게 잘 분갈을 했고요. 요 천대전송은 잘 크더니 여름에 조금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물 반응이 없길래 뿌리를 다 뽑아보았더니 역시 뿌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적심을 해놨다가 지금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전에 적심을 해놨다가 지금 심었고요. 또 요거 언니 페리도트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올여름 영 이렇게 까뭇까뭇 아직도 하죠. 그러더니 다 입장이 떨어지고 이렇게 남았어요. 요 두 아이는 요거 아래에서 밑에서 올라온 아가 자고들인데요. 요거를 그냥 제가 일부러 뗐어요. 왜냐면 저 아래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퐁 묻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요 세 아이를 살짝 떼서 이 큰 아이는 뿌리가 있고요. 다 뿌리는 있는 것 같아요. 뿌리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큰 아이들을 퍽 묻어주면서 이 아이들을 떼서 그냥 앞에다 이렇게 꽂아주었습니다. 왜냐면 속에다가 흙 속에다가 배합토 속에다 넣어놓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제가 했고요. 요건 파랑새인데요. 파랑새 요 아이는 우애 아이고 요건 모주 이두근생. 이렇게 제가 요 아이에서 요 아이를 적심해서 이렇게 이두근생 그래갖고 세 식구가 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적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식구들을 늘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홍매화인데요. 홍매화인데 작년 겨울에 냉해를 입혀서 요 목대만 살아남았어요. 요거 적심을 한 목대인데 요 아이만 살아나서 지금 1두, 2두, 3두, 4두, 4두, 원래 5두 군생이었는데 또 여기 요 아이가 또 똑 지금 분갈이 하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두근생에 요 아이 그냥 입장이 똑 떨어지길래 제가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뿌리가 나면 또 잘 클 것 같아요. 지금 약을 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희끗희끗해요. 이 아이를 약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라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분갈이 할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남고 또
또 이렇게 저렇게 옮겨줄 아이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다 보면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